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필수런이에요. 필수런이 또 뒤에서 자기 조그맣게 보이려고. 아니, 햇빛에 그늘이 져서 눈을 좀 편하게 하려고. 저희 오늘 안성목장 왔는데요. 뽕잎 뜯어다가 장아찌 담글 거예요. 그래서 뽕잎 뜯으러 나왔어요. 제가 그냥 우연찮게 출연했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려고요. 저희 뽕잎 열심히 뜯어볼게요. 와, 되게 좋다. 이게 엄청 좋네. 어우, 맛있더라고. 뽕잎 장아찌 내가 맛있게 해서 맛 보여줄게. 햇빛이 너무 강하다 오늘. 오늘 좋네. 여지껏 시원했지 뭐. 나이 진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집은 되게 춥거든? 언니네 1층이다. 잘 뜯고 있어. 아니, 쳐다보지 마. 빨리 뜯어, 빨리. 어우, 언니, 그 위에 좋다, 위에. 그, 언니, 머리 위에. 이거? 응, 거기 좋아. 아우, 근데 눈이 너무 눈부시고, 아우. 아, 뽕잎 여기 좋네, 여기. 우리가 다 뜯어가자. 뽕잎을 식초 넣고 그 새콤달콤한 장아찌 말고 그냥 간장 장아찌 해가지고 쪄 먹어보려고. 요번에 맛있게 해서 먹어보자고. 신게 싫더라 점점. 아, 이제 나도 신게 별로야. 아, 여기 싫어하다 언니 이거. 우와, 뽕잎 이게 진짜 맛있는 거래. 이거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뽕잎이 완전 토종이랬는데. 그러면 종류가 다른 거네? 어, 이파리 넓은 거. 그거는 좀 다른 거. 와, 이거 봐. 아이고. 언니가 뜯어 내가 잡아. 야. 아우. 나 이게 똑똑 소리가 이쁘게 안 나지? 뜯는 방법이 틀렸어 언니. 언니 어떻게 이렇게 뜯어야 돼? 이렇게 해봐. 아니 여기를 잡,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바로. 해봐. 얘는 되게 연해 보인다. 응, 연한 데만 뜯어서 이거 장아찌 해가지고 이거 찜해봐. 얼마나 맛있겠어. 세상에. 식감도 좋고. 나 뽕잎이 세상에 최고 맛있어. 부추도 맛있더라고. 언니 내가 나무 잡아줄게. 언니가 뜯어. 어떻게 뜯으라고? 그냥 막 뜯어. 그냥 막 뜯으셔. 막 뜯으면 아우씨. 빨리 뜯는 게 상책이야. 찌기지. 응. 얘 각도를 그래서 잘 맞춰야 돼 뜯을 때. 그러게. 왜 똑똑 소리가 나는 이렇게 막 그래? 둔탁하게 날까? 언니가 카메라 잡아봐. 내가 뜯어볼게. 아 진짜 저 얼굴 다 알아 진짜. 아 이게 똑똑 소리가 나? 어. 응? 달라. 그래? 응. 어 틀리구나. 나는 막 억지로 막 그 각도를 맞춰야 되네 잘. 그치? 몸에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네. 얼마나 손이 빠른지. 그래? 어. 자, 이 밑에 연한 것들 이 밑에 이렇게 벌려보면 여기 또 새순 이렇게 밑에 새순 올라온 있어. 것들. 아우, 손만 가면 뚝딱뚝딱 그냥. 아카시아 형이 이거 봐. 아카시아 좀 찍어봐. 세상에 아카시아.
아카시아 아주 그냥 사방 천지사방. 아,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이야. 최고 좋은 계절이야. 여기다 폭립 봐봐 언니. 아까 거랑 아, 그거랑 틀리다. 뭐 어. 이제 아까 그 갈라진 폭립이 맛있다. 폭립은 좀 지나면 블랙지가 잘 먹어요. 맛있으니까. 맛있나 봐. 그러니까 누에가 그렇게 잘 먹지. 안 잡거니 이렇게 두 손을 활용해서 뜯으니까 너무 좋아. 맨날 한 손으로만 찍었잖아. 시간 되면 같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게. 많이 뜯었어? 응. 장아찌 한번 할 수 있겠을까? 어. 많이 뜯었어? 응. 네. 양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 한번 해서 먹을게. 응. 그래. 내가 맛있게 해볼게 언니. 가자. 필슨 언니랑 들판에서 뽕잎 뜯었잖아요. 그거 얼른 장아찌 했다가 제가 장아찌 찜 해가지고 언니랑 나눠 먹도록 할게요. 얼른 장아찌 해볼게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간장 1, 물 하나, 물 두 개, 설탕은 조금만 넣을게요. 간장물이 끓어요. 꺼줄게요, 불 꺼주고. 이거 간장물이 뜨거운 채로 그냥 뽕잎에 부어볼게요. 일단 스테인레스 그릇에다가 간장물을 붓고 뽕잎이 좀 절면 그때 통에 넣을게요. 뜨거운 간장물 한번 여기다 부어볼게요. 자, 간장물 들어와요. 지금은 간장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뽕잎이 푹 줄면서 간장물이 모자르지 않아요. 좀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한 5분 정도도 안 됐는데 5분도 안 돼도 이렇게 뽕잎이 반으로 줄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통에 넣어 볼게요. 간장물이 모자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남네요. 자, 됐어요. 이 상태에서 한 3일 정도만 두었다가 찜을 해볼게요. 와, 딱이네요. 딱 들어갔어요, 통에. 여러분들, 제가 필순 언니랑 들판 나가서 뽕잎 나무를 뜯어다가 장아찌를 담근 지가 벌써 일주일이 됐어요. 그거를 다시 장아찌 찜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장아찌, 뽕잎 장아찌예요. 그냥 간장에다가 물 좀 섞어서 설탕만 조금 넣고 담그는 거 보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조리를 하나 또 보세요.
이 뽕잎 정하지 먹을 만큼만. 자, 요 정도만 해서 패스런이랑 나눠 먹도록 할게요. 대파, 마늘, 들기름 좀 많이 넣어주세요. 들기름. 또 이거 마법의 가루 좀 넣어줘야죠. 조미료 좀 쓸게요. 자, 이 상태로 쪄볼게요. 뽕잎 나물 장아찌찜이 완성됐습니다. 아, 먹어볼게요. 제가 식초를 넣지 않고 장아찌를 담갔다 지금 일주일 만에 들기름 넣고 이렇게 깻잎 쪄먹듯이 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푹 쪘는데 질감이 조금 질기네요. 좀 질겨요. 역시 나무에서 딴 나물들은 좀 질긴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밥이랑 먹어볼게요. 되게 연한 거 찔렀는데 질기네. 맛은 좋아요. 맛은 좋은데 왜 질길까요? 이해가 안 가네. 뽕잎 장아찌 조리할 때 향긋한 냄새가 났거든요. 그게 오디 냄새예요. 그러니까 저 오디 먹을 때 그 맛이었거든요. 맛은 좋은데 질려요. 더 끓여야 되나? 더 푹 끓이면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면 간장에 절여져서 질길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제가 뽕잎을 데쳐서 무침도 하고 볶음도 하고 지금 장아찌도 해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폭 데쳐가지고 볶은 뽕잎이 최고 맛있어요. 그리고 그 뽕잎을 데쳐서 냉동실에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나물 볶음하는 거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것도 진짜 괜찮았거든요. 여러분들, 뽕잎 그냥 지금 좋을 때 채취에다가 나물 볶음해서 드시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그냥 냉동에 저장하세요. 살짝 데쳐서 물기 짜지 말고 그 상태로 물기만 살짝 빼서 저장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장아찌 맛은 좋은데 질감이 질기네요. 제가 더 쪘어야 되는데 덜 쪄서 그런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잘 찐다고 쪘는데 희한하네.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뽕잎 뜯어다가 바로 데쳐서 나물 볶음이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아직 뽕잎 좋아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 뽕잎 끝에 이렇게 뜯잖아요? 딱 뜯으면 그 옆에 겨순이 또 나와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며칠 있다 가보시면 또 연한 순 나와 있고요. 그거 뜯으시면 또 연한 순 나와 있고요. 계속 드실 수 있어요. 이 여름에 뽕잎 나물 계속 활용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